오늘 이슈는 빠른 배달 불출마 선언입니다. 이 트위터 글 보셨나요? 치킨집이 배달료 받기 시작한 게 불과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아예 추가금을 내면 더 빨리 배달해준다라는 치킨집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배달료를 두고 말이 많았었죠. 비싸게 책정된 최소 주문 금액이나 많이 시킬수록 배달료가 저렴해지는 차등제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빠른 배달 옵션이 무엇보다 나쁜 이유가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들이 시간에 쫓겨서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기 쉽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30분 배달을 약속했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배달 중 안전사고가 계속되니까 30분 배달제를 폐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배달 대행 업체도 많아지고 또 부업으로 하는 사람도 늘어나면서 다시 배달 속도 경쟁이 붙고 있는 겁니다. 초과금 때문에 가격 오르는 것도 보기 싫지만 노동자 안전을 위협해가면서까지 굳이 폐지했던 걸 부활시켜서 경쟁을 해야 되나요? 제도권 정치를 떠나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함께 물러나고 당은 공식적으로 완전하게 해체합시다. 지난 주말 사이 여야 정치인들이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연달아 선언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비서실장을 지냈는데요. 정권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만큼 이번 불출마 선언이 의외라는 반응이고요. 또 김세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3선제인 중견급 의원이지만 깜짝 기자회견을 열어서 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발언 수위가 좀 세죠? 지금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황교안, 나경원 의원에게 같이 물러나자고도 제안을 했는데요. 그동안 불출마 선언을 한 정치인들이 제법 있었지만 20, 30대 젊은 층의 지지를 호응을 더 받는 정당으로 바뀌면 좋겠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세대교체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인적 쇄신이 가능할지 주목되네요. 어제 눈이 오면서 정말 본격적인 겨울이 온 것 같아요. 늘 감기 조심하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